대통령 부인이 연예인도 아니고 뭐 후보로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무슨 팬클럽이 필요하며 맞지 않다 하면 안 하는 거지. 아. 또 뭐 부인이 뭐 요구했던 말도 있잖아. 팬클럽 만들어 달라고. 그런 이야기도 있고. 그런 얘기도 있고. 내가 또 이해를 못하는 거는 무슨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대통령 부인이 그걸 사진을 팬클럽 회장인데 줘갖고 뭐 공작했다는 것도 네. 아니요.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아무리 정치 초년배라도 아무리 대통령 처음에도 그건 생각할 수가 없지.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일종의 집무실 자체가 그게 보안인데 들어갈 때 핸드폰 렌즈 다 막고 들어간다면서요. 그 안에 사진을 공개한다는 그것도 뭐 공식 루트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팬클럽이랑 순수한 팬클럽이면 좋아요. 그 팬클럽이 그게 호가호위하면서 권력고 한다니까. 호가호위. 팬클럽이 대통령 부인을 등려하고 온갖 군대 다 관계하고 뭐 회의도 걷는다. 예. 뭐 한다. 예. 그러면 팬클럽 자체가 그게 하나의 권력화 된다니까. 아. 그러면 그 팬클럽에 또 줄을 서요. 온갖 아첨꾼들 온갖 관심배들 다 또 줄줄이 또 아. 서는 거지.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다 이 말. 그런 거군요. 이 팬클럽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?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체해야지. 해체? 아니. 해체하라고 시켜요? 아 그럼 해체해야지. 아. 아니 그거 뭐 누가 다들 한다고 다 깼어요. 그 한 번 줄 잡은 사람들이 그 계속 아. 그 유지하려고 그러겠지. 안 그래도 개들이 짖어도 팬클럽은 계속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치? 아니 그 팬클럽 위험한 생각. 그런 아. 게 그게 사고칠 조짐이라고. 아. 어? 나는 대통령께서 저녁에 퇴근하면 둘이 만날 것 아닙니까? 부부 간에. 예, 예, 어? 만나실 겁니다, 아마. 만나면 네. 난 내 것도면 그러겠어. 아, 여보, 그 팬클럽 시끄러우니까 그거 없애라, 그 어? 아, 아. 뭐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대통령인데 남편이 뭐 없애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? 없애야지. 예, 예. 근데 가만 두는지 모르겠어. 그 녹취록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기가 세다는 거 아니에요. 예? 그 남편도 꼼짝 못하게 하는. 그 매력 때문에 생긴 팬클럽일지도 모르는데.